그걸 딱 틀어놔요. 근데 꼭 막이 나는 소리 같아요. 아니, 전 무슨 소리라고 저 틀어놔? 그랬더니, 그 무슨 소리예요? 뭐. 이거 개 웃음을 녹음한 겁니다. 그 나는 개가 웃는 거 알았어요. 웃는 소리인데 사람이 들으면 꼭 마귀 박는 소리 같아. 그런데 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그냥 이빨이 막 나오고 눈알이 막 그냥 초안이 나올 것 같아. 그랬더니 막 그것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막 달려드는데 딱 틀어놓으니까 어? 귀가 막 움직이더니 그쪽으로 살짝 하더니 얼굴이 달라지고 이빨이 다물어지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거 딱 끊는데 이제 그 주인한테 접근해보라고 그러니까 곁으로 가도 이빨을 안 세우고 이제 먹을까 하면 그 사람이 주면 절대 안 받아먹어요. 막 굶겨놓고도 고기를 갖다줘도 안 먹더라고. 나중에 주인 들어보니까 아 그런데 무엇을 주다 먹고 꼬리 흔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인한테 반기는데 와 개는 희한해. 개 웃음소리 한번 들으면 싹 변화해요. 세 사람 되고 우리가 성령받고 변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개 웃는 걸 알았어요. 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웃는데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울 일밖에 없는데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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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성령의 불기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인재의 역사입니다. 인재.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캄캄한 밤에 불기둥이 확 나타나가지고 우로 좌로 앞으로 행진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인데도 불기둥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나? 비록 여러분 환경 여건 조건이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많아요. 저도 다 겪어본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것뿐만 아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싸울 때 여러분 공산당들은 동독은 힘이 있어요. 무기도 많고 인해 전술도 있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런데 자유진영 사람들은 나태해요. 네? 그러니까 막 서독도 얼마나 세력이 약하고 동독 강했습니다. 나중에는 동독이 막 그냥 약하다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점령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에 보세요. 서독 사람들은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지휘관이 딱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서독 군대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남자들 여기 군대들 이게 허리띠 있잖아요. 밖을 거기다가 전 군대들에게 무엇을 찍어준다면 위드 갓 이렇게 찍었어요. 위드 갓.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파크를 위드 갓이라고 했는데 위기 때마다 그리고 막 셰프레인 그 군무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군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승리한다. 막 긍정적으로 여러분 메시지도 11주 안 하면 옆구리 장자 터뜨리고 주일 안 지키다가 골프지로 가다가 차에 치가지고 막 그냥 머리가 그냥 저 두부같이 박살이 나고 뭐 또 주일날 안 오고 놀러 가다가 집에 불이 타가지고 막 가족이 박살 그냥 명태꾼과 같이 개그릇인가 개새끼같이 죽어버리고 막 여러분 설교할 때 자꾸 이런 말을 왜 하는지 그러면 다 교회 떠납니다. 그 사람들 11조 하다가 못 받은 사람들을 자꾸 얘기해야지 역으로 얘기해 줘야 돼. 자꾸 망하는 것만 얘기하면은 또 무슨 망하는 거 또 나오겠네. 저 사람은 전부 망하는 것만 연구하는가 봐. 응? 우리 메시지는 축복으로 저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니까 힘이 생겼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불날 때는 누구 만나요?
소방대원 만나고 병들 때 의사 만나고 강도 만날 때 경찰 만나고 길 잊어버릴 때 가이드 만나고 그럼 그분들이 해결을 주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 만나고?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선배 후배? 동창 지인들? 밤낮 만나봐야 그분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가보면 어떤 때는 어렵다고 타다가 보면 그분은 더 죽는 소리야.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 보면 그래서 아 만날 뻔한 남겨볼까. 여러분 불기둥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불기둥에 보세요. 보면 성경을 보면요 한 번도 불기둥이 뒤에 쓴 적이 없습니다. 아, 그들 앞서 불기둥이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불기둥은 그들 앞에 있었다고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는 성경을 앞세워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여 이렇게 오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건 싫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대표 기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흥에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소나기 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옵니까? 안 봐 민망해서 못 듣겠어요. 주님 민망해서 그럴 때 아멘하는 사람도 종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비가 오는 것도 뜻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가물은 땅에 담배가 오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담배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 비받고 옷이 다 젖었는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도 젖게 해주지 아니 좋은 것을 생각하지 정확히 온다고 막 대를 써서 꽝 주는 거야. 그거는 성경을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 앞서서 이끌고 예수님도 어? 내가 너 뒤를 따라가겠다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느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는 성령은 어쩌든지 성령이 오신 일은 사랑, 비력, 합평, 인내자비, 양성, 충성한 유절제,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형통하고 승리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문사와 우리 또 예술신학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능력의 손,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된 사고방식, 미움심의 질투 원망, 걱정관심 불안 공포 일절 물러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들 머리에 성령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의 사직 중에 주역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문사에도 성령의 불이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전혜성 목사님들을 해서 우리 원장님들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각 분야의 저들에게 성령이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